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인사지원 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동신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짧게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리턴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발표자들 아마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저희 회사가 필요하고 또 저희 회사의 직원이 필요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참석하신 분과 또 우리 의원님 의정 활동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수 있으면 참 저희로서도 영광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개는 회사 소개를 잠깐 할 텐데, 회사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리턴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력 구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리턴맘 제도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회사의 사명은 보시는 것처럼 더 휴먼 스피릿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간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의 정성을 다하는데, 한 분의 고객에게는 커피를 포함한 푸드와 그리고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3의 공간은 가정과 그다음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같은 그 제2의 공간 외에 그 다음에 제3의 공간,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면서도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또 회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매개를 이제 커피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뒤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시원한 커피도 같이 마셔주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뭐 회사 차원에서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적어놨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크게 그 매장과 지원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보통 본사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희는 지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자료에 이제 파트너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런 휴매니티를 전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동업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직원들을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파트너가 약 12,00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원센터에는 약 3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12,300명의 98%에 해당되는 저희 파트너가 다 매장에 있기 때문에, 매장이 저희에게는 제일 소중하고 매장의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역할에 따라 점장, 부점장, 또 슈퍼바이저, 바리스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커피 전문점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경우는 전 매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전 파트너와의 고용 계약에 있어서 근로 계약 기간에 정함이 따로 없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 파트너 중에 여성 파트너의 비율이 7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센터의 파트장이라는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 이상, 그리고 저희 매장의 부점장 이상의 약 82%가 여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회사는 여성이 중요하고, 이 여성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몇 가지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차상위 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활동,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나 뭐 국산 우유를 사용해서 라떼를 마시도록 권하는 활동들, 환경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도 저희가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파트너를 채용해서 매장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저희가 리턴맘이라고 부르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여성가족부와 MOU 체결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5년 차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그 타이틀에 아줌마의 친화력 고객응대에 도움이 되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근무 경험이 있는 그 리턴맘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활용해서 그 고객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높이는 데도 회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우리 복귀한 리턴맘들에게도 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 외에 본인이 근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과 동일한 파트너와 동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 사업장이 전국에 약 천여 개 정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 복귀한 리턴맘들에게는 몇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동방사회복지회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 리턴맘이 또 아이들을 직접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로 인해서 뭐 몇 가지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5년 차에 들어서 100번째 리턴맘 바리스타가 회사로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 뭐 그 말씀 잠깐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시작해서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리턴맘 바리스타를 저희가 재고용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00번째로 입사자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전체 파트너 수 12,000명 대비 뭐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 파트너들의 연령대가 젊고 또 결혼을 한 파트너의 비율이 약 한 8% 정도로 출산이나 육아 휴직 또는 그 출산이나 예 그 육아 등으로 인해서 퇴직한 파트너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파트너 수가 지금까지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회사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또 저희 파트너들의 인구 구조의 변화상 파트너들의 연령이나 기혼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또한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파트너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고 그로 말미암아 회사도 그 베테랑의 경험이 있는 파트너들의 그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턴맘 제도를 한 페이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5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단시간, 4시간 근로자이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희망하는 집이랑 가까운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부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급여성은 그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기타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는 다시 8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일정 절차를 거쳐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 100여 명 입사한 리턴맘 중에 지금까지는 9명 정도가 전일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제도가 도입됐을 때에 입사한 김정미 부점장과 그다음 올해 이제 100번째 입사한 박선아 부점장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많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파트너가 약 80%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제도 외에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법에서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만 저희는 1년을 추가해서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임 여성을 위한 휴직, 임신 기간 중에 휴직,
그다음에 말씀드린 리턴맘 제도, 그다음에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와서 딱딱하게 제도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리턴맘으로서 복귀해서 근무하는 저희 정미란 부점장이 잠깐 나오셔서 본인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소감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느끼시기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장미란 부점장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커피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대접하려고 아침에 일찍 와서 직접 제조한 커피거든요. 지금 정춘숙 의원님께서 한 잔을 맛있게 비워주셔서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감문을 열심히 외워왔는데 좀 많이 떨리는 관계로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남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석삼조를 이룰 때 저는 한 가지를 더해 네 가지를 잡은 욕망 아줌마 장미란입니다. 저는 올해 약 3년 6개월의 경력 단절녀 생활을 끝내고 스타벅스 시간 선택제 리턴맘으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계속되는 압박으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걸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진작에 시작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서두에서 네 가지를 잡았다고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워킹맘으로서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특장점인 일, 가정, 육아는 기본으로 잡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은 것은 나 자신을 되찾게 되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퇴직 전 스타벅스에서 8년간 근무를 하던 때에 저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육아 문제로 퇴사를 하고 약 3년 6개월을 그냥 엄마, 여보, 누구 엄마 등으로 불리며 살면서 점점 자존감은 낮아지고 제 자신은 잊혀져 갔습니다. 스타벅스 시간 선택제 리턴맘으로 근무하면서 점차 나를 가꿀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제 스스로를 가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도미노처럼 아이에게는 더 다정한 엄마, 멋진 엄마, 남편에게는 사랑스럽고 현명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윷알류가 되어 항상 즐겁게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근무지에서도 아줌마 파워로 좋은 성과를 내고 미혼 여성 파트너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어지니 어찌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력 단절 여성분들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전업주부들이 저와 같이 일, 가정, 육아, 자신감까지 잡는 욕망 아줌마가 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워킹맘 화이팅! 으라차차 화이팅! 감사합니다.